햇빛이 비칩니다. 나무에서도 비치고 길 위에서도 비칩니다. 우리 집에서도 비치고 우리 몸에서도 비칩니다. 해가 앞쪽에 있으면 등을 뒤로 보세요. 우리를 따라오는 그림자가 보이죠? 우리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여요. 우리가 달리면 그림자도 달리고요. 하지만 그림자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해가 밝게 비치면 햇빛이 비치지요? 집에서도 비치고 나무에도 비쳐요. 우리에게도 비치지요? 하지만 햇빛은 우리 뜨고 지나가는지 못해요. 우리 뒤에 햇빛이 비치진 않는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바로 우리 그림자지요? 그림자를 찾아볼까요? 나무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나무 그늘이 바로 나무 그림자지죠? 집도 그림자가 있어요. 햇빛이 집 앞쪽을 비치면 그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동물들에게도 그림자가 있어요. 장차도 그림자가 있어요. 비행기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나 날아갈 때 땅 위에 지나가는 비행기도 그림자도 볼 수 있어요. 구름도 그림자가 있답니다. 구름이 끼면 하늘이 어두워져요. 햇빛이 구름이 통과하지 못해서 구름이 그림자가 땅에 들어와요. 구름이 그림자 때문에 낮에서도 어두워서 어두워요. 그러면 우린 날이 흐리다 라고 말하죠? 그림자가 짓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것도 있고 여태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종이 타고 앞으로 내려보세요. 땅에 종이 타워 그림자가 생기지요? 이 그림자는 여자요. 햇빛의 일부가 종이 타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갓 비치는 곳에서 책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땅에 책 그림자가 생기지요? 책 그림자는 질어요. 햇빛이 책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가 지면 밤이 되어요. 밤도 그림자예요. 지구 한쪽을 비추면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의 반을 만들면 된다. 집 안에서도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방에 정등을 켜고 정등 벽 사이에 손을 내려보세요. 벽손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에 가까이 대보세요.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전구가 뜨거우면 큰일 나니까요.
긴장을 커졌지요? 손빛을 많이 가리고 때문에 그림자가 커져요. 벽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과 크지요? 손은 정등에서 점점 더 멀리 움직여 봐요.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죠? 손이 빛이 적게 갈수록 그림자도 작아져요. 벽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 작지요? 모범 저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등 중에 있어요. 보여줄까요? 그렇죠. 손등 중에 있습니다. 이건 좀 달린 손등 중에 보여줄까요? 손등 중. 우와! 이렇게 할수 있죠? 빛나요. 그렇죠? 여기서 그림자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되면 커지고 멀리 하면 아니 손등지에 가까이 하면 커지고 그 다음에 손등지에 멀리 하면 작아진다. 그림자로 재밌는 놀이를 할수 있어요. 정등과 벽 사이에 손이 들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한 손이나 두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오리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자가 나타내는 동물은 작게도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두 손을 움직여서 동물을 움직이는 모양도 할수 있어요. 봐봐요.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건 달팽이, 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 이거 근처로 하면 진짜 강아지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 와, 딸, 생쪽. 여기. 저 따라 했어요. 그 뭐로 만들 수 있지? 토끼! 눈도 만들 수 있어. 손 그림자로 포병, 염소, 쥐, 비둘기, 악어, 사슴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림자를 찾아보세요. 먹기나 찾을 수 있나요? 그림자는 찾으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아보세요. 네, 좋아. 찾겠습니다. 그림자 어디지? 그림자 찾았다. 찍 그림자. 찾습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 가지 그림자를 볼수 있네. 근데 만들 수 있네. 이만큼만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그림자는 왜 생길까? 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만큼 해야겠어.